막을 수 있을까요? 아, 대처하기 힘들죠. 하고 왔지만 자,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MBSB 롤린이 대회 해설을 맡은 김태환, 강정호입니다. 네, 오늘 롤린이 대회 일단 적용된 룰이 있는데요. 이번 경기가 5대5가 아닌 3대3 경기로 진행되다 보니까 게임의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팀에서 15킬을 먼저 달성하거나 아니면은 게임 시간이 20분이 지나거나 2차 포탑이 파괴됐을 때 게임이 이제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킬수가 가장 많은 팀. 네, 그렇죠. 그리고 활바람 나락이지만 이제 무작위가 아닌 롤린이 들이니까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주챔으로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죠. 네, 가장 잘하는 챔피언 하나를 골라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 각자의 시선으로 게임을 한번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블루팀에는 탈리아, 세라핀, 바루스, 레드팀에는 말파이트, 아우렐리오솔, 이즈리얼 이렇게 해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롤린이들이 이제 아우솔은 살짝 좀 난이도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지금 아우렐리오솔은 지금 난이도가 좀 있기로 유명하죠, 챔피언 자체가. 말씀드릴 순간에 바로 이 바로 날아가고 스킬샷! 스킬샷! 아, 깜빡 걸렸어요. 굉장히 좋아요. 전멸까지 빼면서 말파이트 전멸 빠졌고요. 아, 지금 초반 교전이 굉장히 치열해요. 이즈리얼의 WQ가 세라핀을. 네, 지금 탈리아 선수의 그리고 이 EW nope. 콤보라 그러죠, 탈리아 전용.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말파이트의 전멸을 뽑아냈고요. 곧 이제 6렙 타이밍이 오는데, 6렙 타이밍이 지금 블루팀에서 조심을 해야겠죠? 지금 바루스 선수의 공, 세라핀 선수의 공 연계가 들어간다면 대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레드팀이 한 번만 딱 걸려준다면은 여기서 킬이 나올 것 같지 않나 싶네요. 네, 라인을 먼저 밀었기 때문에 레드팀이 유리해지는. 지금 아우렐리오솔 선수가 말도 안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죽고 나서 썼어요. 더블킬. 아니, 아우렐리오솔 선수가 궁이 딱 돌아서 궁을 쓰려고 앞으로 갔는데 스킬샷을 다 맞아버려서 그걸 놓치지 않았죠, 레드팀은. 네, 지금 플래시랑 보호막이 다 있었는데 쓰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죠. 변체 넣어주면서 탈려면서까지 스킬샷이 굉장히 좋아. 이즈리얼 눈덩이가 빗나가면서 잡나요? 피하나요? 불 지금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우렐리오솔 탈지 먹었어요. 지금 탈지 빼면서 지금 굉장히 치열해요. 너무 순식간에 두 개가 이즈리얼 간발의 미나상 역시. 지금 탈리아 선수 스킬을 피하면서 비전 이동으로 굉장히 경속적인 플레이가 나왔죠. 피지컬을 굉장히 요구하는 플레이였는데 훌륭하게 해내주었어요. 네, 킬을 계속해서 챙겨야하는데 말파이트가 지금 부시 바로 안에서 말파이트! 이즈리얼까지 제대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탈리아가 여기서 킬까지 주지 않는다면 완벽하죠 지금. 네, 완벽해요. 아우볼 승리의 세벌이 한번 해줍니다. 블루팀 훌륭한 연계로 지금 킬을 만들어내네요. 이지르 선수가 지금 피가 없는데 앞에서 계속 계속 살아가는 모습.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활발한 템이 또 중요하다 그렇죠. 보니까 집에 갔다 오면 이지르 앞에서 킬수를 땡기면서 말파이트가 이걸 놓칩니다. 자기야 갖고 놀죠. 이 정도면 지금 평타로 모두가 마무리 됐어요. 아까부터 계속 불발이에요, 미사일이. 지금 세라핀 들어가면서. 여기서 길 따내는 모습. 그렇죠. 말파이트! 말파이트! 힐을! 더블킬. 지금 이즈리얼 선수가 힐을 잘 써줬는데. 지금. CLP. 너무 아쉬워요. 이즈리얼 선수. 무빙. 큐 짤짤이를 해주면서. 무빙. 지금 이거 맛있어요. 지금 피해주나요? 와!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그죠. 이제 둘 다 딸피에요. 이건 그냥 걸어가 잡습니다. 지금 쳐요. 킬을 주지 않는 좋은 판단이죠. 지금 굉장히 좋네요 지금. 칼바람 나락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플레이. 저도 좀 의심이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였어요. 이즈리얼 수확까지 주면서 딸피가 됩니다. 지금 이즈리얼 선수가 계속 무빙으로 상대를 마라 잔거 네나 선수. 지금 와 말파이트 한 번만 줘줘. 대기하다가 바로 공급기. 이야 말파이트 선수 한타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공으로 한번
어 지금 자, 눈도 왔어요. 들어갔어요. 말파이트 사람을 다 때리면서 바로 아이고. 날아갑니다. 아 세라피가 말파이트까지 세라피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다 잡는 모습. 지금 벌써 12킬 10분 때 1차 포탑까지 밀어주는 모습 멋집니다. 자 큐 아 지금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 대처하기 힘들죠. 와이. 하고 왔지만 자, 아이고 아이고 발파이트 대신에 유격이었는데 공기팡 1킬만 더 먹거나 2차 포탑이 부서진다면 풍리는 그대로 레드팀이 됩니다. 앞으로 오면은 자, 큐. 아 아파요. 아 지금 세라피 붕 오,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지금 말파이트에서 죽으면 아 여기서 레드팀이 15킬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게임 종료. 승리는 레드팀일 것입니다. 자 이제 또 2세트가 돌아왔습니다. 자 진영은 그대로고 팀도 그대로입니다. 바로 2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브리츠크랭크 스킨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 저 스킨 이제 전설급 스킨 아닌가요 저거? 일단 아무모 선수가 지금 군단의 방패를 사면서 탱커의 역할을 수행해주고 그렇죠. 자 지금 누르는 선수가 굴려요. 나왔어요. 맞아주는 거. 아 지금 불샷을 뚫리면 안되죠. 탈진 빠지고 때려줘. 아무모 계속 갑니다. 아 지금 좋아요. 스펙 교환이 아주 어 지금 상당히 좋은 스펙 교환이 됐어요. 방심했죠? 지금 블리츠 크랭크 선수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잠시 자 큐드로 어 여기서 블리츠 선수 아 아무 성공 하지만 저거 스펠이 없어요. 아 아무모 선취점 따르면서 하지만 아무모 잡을 수 있나요? 스펠로 살아가는 모습 지금 이게 또 아무모 선수가 끌리면서 집중해서 이제 Q를 붕대로 맞췄죠. 그렇죠. 아무모 선수 이제 Q 스킬을 두 번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빗나가더라도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 이거 뭐죠? 뻘궁이에요 지금. 지금 세레머니가 들어갔어요. 아 지금 궁극기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서 궁극기 아, 지금 누가 끌리면서 여기서 궁으로 한 타 받아주면서 이제 궁 들어갑니다. 계속 힐러 한번 버텨주고 어 루시안 선수가 지금 킬을 계속 쓸어 담고 있고요. 아 지금 만딜인데 결국 해주면서 그렇지만 자, 이제 케이틀린이 이제 치명적인 아 이제 시야가 들어오면 궁이 들어가서 아, 그렇죠. 마무리해주는 모습. 마무리. 아 지금 채팅 고양이 때리지 마요. 도대체 나왔어요 벌써. 지금 레드 팀 자신 있다는 거죠 지금.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토킹. 아 더세 걸렸으면 아, 아 여기서 슬로우 넣어주면서 잡니다. 아 불타는 거야. 아무도 제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야죠.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침묵으로 끌어주면서 그래서 앞에서 몸을 대주는데 아무도 한 번 더. 아 돌풍으로 여기서 킬을 다 따내나요? 따내나요? 아직 아쉽게 벨코 선수만 제외하고 갑니다. 모두 따내면서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 선수 그죠? 굉장한 진입각으로 아무 선수가 킬을 따냈고요. 보고 있었거든요. 어, 이번에도 아무도가 돌진으로 아, 네. 벨코 따내면서 포탑을 밀겠다는 거죠. 지금 미니언을 들고 코어 팀이 3명이 나온 상황이고요. 자 아무도 다시 한 번요. 다시 한번 진입. 자 벨코 주로 아 여기서 누누가 한 세 발자국만 앞에 가면 공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누가 지금 돌덩이랜다 눈덩이가 있거든요. 그죠? 눈덩이를 통해서 좀 앞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지금 또 압박을 가하죠 포탑에. 아 지금 아, 전멸을 이거는 지금 블리스 선수가 철거를 들어서 포탑을 빨리 밀겠다 이거죠. 그냥 끝나겠다. 어, 하지만 루시안 선수 호락호락하지 않게 지금 오 지켰습니다. 어, 지켰어요. 서로 포탑 피는 지금 블루팀이 많이 밀린 상황. 자 아무무가 앞으로 오. 어 좋아요. 자 맞춰 들어가나요? 맞췄지만. 아 3인구 포커싱 해주면서 케이틀린 루시안이 루시안입니다. 살았나요? 와 살았어요. 아, 살았어요. 아 누르 선수 조시. 아 네 초시계를 쓰면은 그 밑에 덫을 깔아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죠 케이틀린 선수가. 지금 포탑을 계속 밀어야 되는데 케이틀린 사거리 오! 루시안이 돌풍까지! 오! 돌풍을 따라해서 여기서 포탑을 밀어야죠 여기서 돌풍과 2를 사용해서 확 들어가는 거. 아 지금 굉장히 치열해요. 9대7 킬스코어는 9대7 지금 킬스코어는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금 10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하지만 여기서 이제 포탑을 견지를 못한다면 미니언을 없애지 못한다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철거까지 자 루시안이 철거까지 미니언 지워야 돼요 지금. 자 하지만 네 철거 터치를 주면서 어 지금 압박하죠 들어가죠 물침묵 슬로우 아 루시안 살아가나요? 살아가나요? 리안드리
브리안드리로 잡아내는 모습. 아 지금 블루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1차부터 이렇게 되면은 되게 아쉽죠. 킬스코까지 동해지는 상황. 동해지 상황. 아 그래. 뭐야 지금? 나무 맞다 맞다 지금. 눈덩이 맞았고 여기서 궁. 아 케이틀 아, 위치가 좋지 않아요. 케이틀 위치가 좋지 않아요. 눈에 궁이 걸. 아 여기서 케이틀린이 너무 앞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 이러면 다시 블루팀이 압박하는 상황. 아! 눈을 끌었어요! 지금 눈을 끌었는데 궁이 있죠? 눈호가 지금 빨리 끊겼어요. 아무 궁이 없어요. 궁이 없어요. 아직 돌고 있어요. 궁이 돌았어요. 레드팀 다 잡아내나요? 잡아내나요? 케이드비까지 잡아줘야죠. 블루팀! 이걸 해내나요? 아무 선수가 굉장히 탱킹을 잘해주고 있고 눈 선수 옆으로 돌아서 그럽니다. 블루팀 맞았고요. 네, 이니시 걸었고요. 슬로우 아무모가 들어가고 아무궁! 아 2인궁이에요 이번엔. 아 여기서 벨코즈 살아가고. 아 아쉬워요 아쉬워요. 3차가 남았다. 아무모가 와 힐링 정신 지금 맞았으면 죽었거든요. 아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빅웨이브에요 레드팀. 포탑을 계속 밀 수 있나요? 블루팀 수성해야 합니다. 그러긴 블루팀 여기서 죽으면 위험해요 블루팀도. 2차 포탑 깨지면 그래픈 빛나가고 경기 종료됩니다. 아 맞았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1킬만 너무 아쉬워요 지금. 좀 많이 아쉽죠. 아 한 명만 좀 잡았으면 블루팀 이겼는데. 게임 안 끝났습니다. 2차 포탑을 지금. 아 지금 여기서 혹시 포탑을 밀 수 있을까요? 아 하지만 이제 불치 선수가 철거를 들었기 때문에. 아 네 또 철거예요 지금. 지금 포탑 압박 들어가요. 지금 압박 15분. 들어가요 여기서. 17초 아 밀리나요? 아 밀리나요? 15초. 여기서 미니언 압박이 들어가면서 아 철거 또 됐어요. 포탑 체력이 포탑 체력이 2차 포탑을 밀어냅니다. 여기서 레드팀 GG 여기서 마무리. 아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합니다 레드팀. 레드팀이 2대0으로 킬수가 밀리고 있었지만 포탑을 밀어내므로써 승리를 장치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해줬어요 레드팀. 레드팀이 2대0으로 경기를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회 MBS배 롤린이 대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죠? 정우씨? 다음 경기는 이제 도로 위에 질주. 질주. 그쵸. 블랙박스. 한글철 선생님이 오셔서 되는 그런 게임이죠. 아 무슨 게임이죠? 바로 카트라이더입니다. 카트라이더. 네. 또 이제 아이템전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설 김태환, 강정웅이었습니다.